KBS 라디오 개국 31주년을 맞이해서 함께라면 3, 4부는 정말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듀엣토의 백인태 씨와 유슬기 씨 그리고 포르테디 콰트로의 손태진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를 좀 각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분이 해주시겠어요? 포르테진 씨부터 하시죠. 네. 아, 그렇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르테디 콰트로라는 팀의 멤버 손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유슬기 백인태 듀엣토입니다. 아, 네. 왜 갑자기 저는 왜 김건모 씨 생각이 나는 건가요? 김건모 씨가 가끔 무대에서 김건모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어쨌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세 분이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손태진 씨는 TBS FM의 가족이시라서 아, 네. 네 맞습니다. 더 친근감 느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TBS EFM에서 Sweet Rendezvou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계시죠? 네네. 프로그램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오. 아 일단 뭐 TBS EFM과 FM 뭐 그냥 TBS 하는 가족이긴 한데 네. 사실 참 신기하게도 이 EFM에서 FM 쪽으로는 많이 못 왔어요. 거의 못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 오전 7시부터 9시 함께 정말 선곡 맛집이거든요. 네. 아, 물론 한 95%가 영어지만 네. 그래도 함께 하시면 영어도 늘고 좋은 음악도 들으실 수 있는 네. 아주 멋진 프로그램의 DJ를 맡고 있습니다. 네, 손태진 네. 씨가 DJ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시죠. 영어를 잘하는 친구. 아,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네. 네. 그리고 듀엣토의 백인태 유슬기 씨는 뭐. 그 말이 필요 없네요. 벌써 소개부터 네, 자신감 있는 본인들의 음악적인 성향을 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듀엣토 두 분은 아주 오래된 친구시라고요? 네, 대학교도 같은 동문이고 또 같은 동기고 또 그 사사하는 교수님도 같았고 해서 아 그랬군요. 여러 가지 인연이 예. 네 겹쳐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15년 됐네요. 네, 15년 됐습니다. 아 15년 지기. 그렇다면 뭐 이제는 눈빛만 이렇게 척 봐도 아,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정도는 아시겠네요. 저희가 10년 전까 그 10년까지는 눈빛을 봤는데 네. 이제 11년 차부터 눈빛도 안 보는 눈빛을 안 봐도 되더라고요. 그냥 서로 안 보는. 야,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신데 세 분은 무대를 통해서 자주 만나셨나요? 맞습니다. 네. 대기는 역시 팬텀 싱어였고 서로 어땠어요? 서로 이렇게 무대를 보면서. 저 친구 녹록치 않은데 이렇게 그렇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아 저 정도는 뭐 내가 충분히 누를 수 있어라고 생각했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저 백인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참 인상 깊었어요. 특히 손태진 씨는 네. 그 저랑 같은 조였거든요. 예선 때. 네. 아니 성악가인데 가요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고 충격받았던 느낌이 있었고 나중에 같이 팀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됐었죠. 네네. 그럼 그러고 보면 그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인연이라는 것도 운이 어느 정도는 네, 연결이 돼줘야 그 인연이라는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제 함께라면 그러니까 TBS FM 개국 31주년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시는 무대를 또 볼 수 있으니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노래를 안 들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찾아오셔서 지금 세 분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듀엣토 두 분에게 노래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저희가 먼저 불러야겠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얼마 전에 저희가 냈던 디지털 싱글 아. 구름의 달 가듯이란 노래입니다. 아, 구름의 달 가듯이 네. 가는 나그네라는 노랫말도 나옵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듀엣토의 새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리 질러!
저도 여기서 소리 지르게 되네요. 뭔가 아,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함께 하니까 되게 즐겁습니다. 네. 게다가 그 두 분이 너무 그 처음부터 이렇게 마치 네. 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희가 왔습니다라는 스타일로 왔습니다. 네. 소개까지 멋지게 해주셔서 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새 노래 구름에 달 가듯이 함께 하시죠. 나는 이제 알았네 너라는 달이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을 그땐 몰랐네 세상 한가운데 혼자일 때 늘 옆에 있었네 구름 사이 저 달은 한 줄기 빛이 되어 내게 어서
듀엣토의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 구름에 달 가듯이 들었는데요. 게시판이 복잡복잡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레미님 아침부터 너무 행복해집니다 해주셨고요. 스위스위님 이 시간에 이런 발성 실화냐 은혜롭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진유진이님은 CD로 듣는 것 같아요. 와우 하시면서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감탄사를 너무 잘 써주세요. 와우 이렇게 이게 사실 테너 둘이잖아요. 네. 이 시간에 노래를 한다는 게 사실 아주 그렇죠. 힘든 일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스위스위님의 문자 이 답글 같은 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이분이 노래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아시지? 저희가 하도 엄살을 비웠어요 맨날. 노래하시는 모르겠습니다. 분이 아니면은 아침에 목소리 잘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속삭임님께서는 구슬프고 애달픈데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노래소리 와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디제이님은 2016년 팬텀싱어에서 처음 만난 세 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라고 추억을 보내주셨네요. 네. 와, 네, 대단합니다. 네. TBS 라디오 개국 31주년 기념 특별 초대석으로 오늘 손태진 씨, 듀엣토의 백인태 씨, 유슬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듀엣토의 라이브로 구름에 달 가듯이 들으셨잖아요. 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실 거예요. 예, 이 세 분께 궁금하신 점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시죠. 샵 0951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제가 낱낱이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라. 아, 이런 느낌 네, 무섭다. 네. 아, 두 분의 테너를 아침부터 듣고 나니까 진짜 뭔가 채찍이 확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인데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물론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 두 분의 모습들을 보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두 분의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 손태지 씨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일단 저는 포르테디 과트로라는 팀이 있지만 팀이 이제 사중창이잖아요. 네. 네. 하지만 사중창 외에 제가 혼자 할 때는 혼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듀엣토는 항상 누군가가 있으니까 서로 너무 의지가 많이 될 것 같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거는 좋을 수 있지만 같은 테너이기 때문에 네. 서로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너무 다른 매력적인 소리를 갖고 있어서 제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약간 인태 형은 그 테너 중에서 조금 더 날카롭지만 뭐 관악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트럼펫 같은 느낌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슬기 형이 트롬본 같은 약간 따뜻하지만 또 같은 고음역대 그런 두 개의 관악기가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냥 엄청난 곡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네. 나쁜 얘기는 안 나오네요. 아유 뭐 전혀 없습니다. 뭔가 자극적인 얘기를 기대했는데. 아, 저희도 그래서 테너끼리 같이 했을 때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음역대가 좀 달라서요. 아, 네. 음역대가 다르면 괜찮더라고요. 만약 같았으면 이번에는 맞아요. 너가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의견 충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항상 제가 올리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분 중에 백인태 씨가 조금 더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네네네. 계시고 또 유슬기 씨가 조금 네네. 낮기 네네. 때문에 사실 같은 테너지만 그렇게 네네. 막 그 음악적으로 그렇죠. 부딪힐 일은 네네. 없다. 4712님께서 세 분께 질문 있어요. 노래 부르실 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노래할 때. 노래할 때 그 아무래도 그 조금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사라는 것은 우리 주관적이잖아요. 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는 좀 소리 컨트롤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음정 박자가 조금 안 맞게 되면 그 감동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잘 불렀을 때 받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컨트롤을 노력하려고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그때 한번 제 감정까지 섞어서 꺼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뭐 비슷하신가요? 나머지 두 분도? 그렇죠. 아무래도 음이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음이탈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또 중창으로서는 사실 네. 하모니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게 제가 박자나 뭐 음정이나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맞아. 계획된 네. 그런 약속들을 깨버리는 거니까 그 음악이 결국 하모니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그치. 건데 그러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태진 씨는 베이스니까 더 심하죠. 아, 그리고 저는 많이 그렇죠. 특히 넷이서 했는데 한 명이 음정이 떨어지면 그 나머지 셋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렇죠. 다 네. 틀려버리죠. 네. 그 저는 그 역시 노래하시는 분들이라 이 뭐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쓰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삑사리를 제일 두려워하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데모시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그렇죠.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한수 정말 알려주시죠. 네. 아 글쎄요. 아유 제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네요. 아니, 저희도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입장에서 항상 감동적인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아, 늘 그렇게 빠져서 네. 하실 수 있는지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체력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감정선들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무대에서 한 가지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연습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아.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뭔가를 다 비워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온전한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고 노래를 해요. 네. 제 이 몸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음악의 표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이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죠. 어, 이거 너무 지금 저 좋은 시간인데 혹시 컨디션 안 좋으신가요? 자, 레슨비. 네. 아, 아니 뭔가 저희가 얘기한 저희의 생각이 비교적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 저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가볍죠. 네. 저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네, 우리는 아니요. 무슨 진짜. 말씀을요. 네. 자, 뭐 그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음이탈을 삑사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이게 유슬기 씨, 백인태 씨 두 분의 음악을 들어봤으니. 손태진 씨의 노래는 왜 안 들려주십니까? 아, 라고 네. 지금 게시판에 막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막 요청을 하고 계신데 네네. 손태진 씨도 6월 8일 날 발매된 네네. 음원이 있네요. 2019년입니다. 사실. 그래서 네. 얼마 전이 2주년이라고 해서 아, 그렇군요. 2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뭐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몇 주년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 감사하게도 팬분들께서 그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아 벌써 2년이나 됐구나 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기대감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오르골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손태진 씨 노래인데 네. 자, 하루에 3번, 4번씩 들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부르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 정도. 오늘 세 분이 오시기 전부터 게시판에 손태진 씨 라이브로 오르골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손태진 씨의 오르골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네. 자, 오르골. 아,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는데. 작년에 발매가 됐으니 딱 2년이 된 음악이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 음악입니다. 그 그룹 활동을 하면서 솔로로 활동을 또 이렇게 병행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손태진 씨가 그걸 멋지게 해내고 있고 여러분들 사랑까지 받고 있다니 참 진짜. 기대가 되는 음악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같이 쳐주세요. 네. 진짜 그 솔로가 가능한 유일한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씨의 라이브로 오르골 들었습니다. 노란 고양이님, 눈, 귀, 심장 더 이상 녹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아. 와 이런 리뷰는 제가 또 참 처음이네요. 와 대단한 리뷰입니다. 그 손태진 씨한테 제가 그 많은 분들이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 금요일 오전에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동양의 사람이 베이스를 내는 게 사실 이 체형 자체가 아, 맞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베이스를 나는 베이스의 음역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딱 확신을 했나요? 사실 저희 다 성악과를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냥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따랐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너가 아직 고음이 뚫리지 않으니 한번 베이스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권유를 네 했는데 거기 내에서 저만의 그 자유로움이 좀 더 생겼고 그 전에는 맨날 그 고음을 어떻게 내지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지 호흡을 어떻게 쓰지 이런 걱정만 하다가 그걸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 였던 것 같아요. 맞는 옷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부드럽고 낮은 음성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멋진 손태진 씨의 목소리 그리고 듀엣토 두 분의 라이브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은미와 함께라면
네, 이은미와 함께라면 TBS 라디오 개국 31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사절단으로 오신 듀오죠. 듀에토와 보르테디 콰트로의 손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0737님께서 듀에토 두 분도 솔로 앨범을 각각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급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오, 솔로 앨범을. 근데 저희가 그 싱글로는 솔로를 냈었습니다. 아, 네. 아마 정규 앨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한 장짜리 앨범으로 그렇죠, 다 그렇죠. 듣고 싶으신 아. 모양이에요. 네. 싱글로는 계속해서 발매를 하실 건가요? 싱글로는 계속해서 발매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싱글로도 발매를 각각 하신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9869님께서는 세 분 중 사석에서 애교를 가장 잘 떠는 분은 누구인가요? 해주셨는데. 사석에서는 손태진 씨 아닌가요? 손태진 씨 같은데. 네. 어, 그래요? 왜냐면 우선 뒷받침이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하면 태진 씨는 형 이렇게 받아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네. 형은 심지어 근데 이응 반침이 있는데 뭐 하세요가 뭐 하세요. 그런 스타일. 아 그렇군요. 아이고. 네네. 아 뭐 아무래도 저희 셋 중에서는 제가 막내다 보니까 또 아, 네. 거기다 야 형 형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 싸우자는 거고.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 세 분이 스트레스 풀 때는 주로 뭘로 푸세요? 스트레스. 저희 아무래도 수다가 아닐까요? 아,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떠시고 공연 복귀하면서 얘기하는 그 수다? 그게 진짜 많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신다니 조금 네. 의외이기는 해요. 말하면서 우리 공연 때 어떻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오늘 수고했다 맥주 한잔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고요. 네. 7617님께서 태진님, 슬기님, 인태님 요즘 특별히 푹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네요. 푹 빠져있는 거. 푹 빠져있는 게 있어요? 있나요 요새? 저는 태진 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네. 음악 만드는 걸 보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 미디에 아, 맞아요. 예, 만드는 거에 빠져있긴 아, 해요. 그렇군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사실 집에다가 이제 미니 부스를 해서 거기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하면서 작년부터 차근차근 모으고 또 팬분들께서 선물도 네. 해주시고 했는데 이 그 믹싱과 이 녹음과 이거를 그 혼자 다 해내기가 어렵죠. 너튜브를 통해서 막 배워 독학을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막 그래도 튠까지도 하고 막 모드 아, 하고 막 이거죠. 다 어느 정도는 아, 그렇군요. 기본 정도. 영어 하니까 유튜브 영어로 막 들으면서 막 배우더라고요. 요즘 손태진 씨가 본인이 직접 녹음 작업까지를 다 진행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곡도 만들고 거기서 녹음도 해 보고 본인이 또 그 마무리도 사운드를 잘 만드는 것도 믹싱까지 하시고 막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있으시대요. 네. 그러면 그 세 분이 함께 낸 음원이 있는 걸로 아. 알고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 하거든요. 내 영혼 바람대어. 아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내 영혼 바람대어. 네. 한번 이 곡에 대해서 한번 짧게 네, 남아. 이 곡은 좋은 곡이죠. 그 미국에서 네. 그 그냥 한 주부였는데요. 네. 그 주부 옆집 여자가 자기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는데. 독일 분이셨는데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세계 2차 대전 때여서 네. 부모님의 상을 가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주부인 네. 분이 이제 그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시를 써서 쇼핑백에 써서 선물을 했고요. 그 시가 사람들한테 말로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아, 네. 나중에 그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을 때 한 소녀가 이 시를 낭독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시에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고요. 네, 계속해서 구전되어 온 시였군요. 거기에 이제 멜로디가 붙어지고 네, 네, 그래서 그 곡을 세 분이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와,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분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내 영혼 바란데요. 듀엣토와 손태진 씨가 함께 하는 노래예요. 이미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고 벌써부터 먼저 박수를 치고 계신데요. 세 분의 하모니 함께 감상하시죠. 내 영혼 바람대요.
하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 그곳에서 슬퍼하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좋네요.
손태진 그리고 듀엣토 두 분이 세 분이서 함께 불러주신 내용은 바람돼요 였습니다. 써니16님 세 분이 서 계신 것만 봐도 좋아요 라고 감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박마리님 아침인데 너무 고우시네요들 요거 칭찬입니까? 어쨌거나 고우시대요. 네, 아, 그리고 2748님 이 노래 갈라 콘서트에서 무반주로 아카펠라처럼 불러주신 것도 너무 좋았다고. 아, 이 콘서트도 찾아와 주신 진짜 네, 팬이시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림쟁이님 요즘 슬픈 소식이 많은데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예, 여러분들의 반응을 적어주셨는데 야, 세 분이 함께 부르니까 스튜디오가 약간 뭐랄까요 그 진동 때문에 그 이 소리의 진동 때문에 저 혼자 듣긴 아우 제가 DJ하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몇몇의 이 그 몇몇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이 목소리의 진동 때문에 제가 아, 이 소리의 진동 속에 그대로 갇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TBS FM 개국 3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 저희 초대석에 와주신 세 분 이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원을 만드시거나 음반을 만드시거나 하시면 저희 함께라면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저희에게도 좀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노래를 빨리 한 곡 더 청해 보려고 해요. 네. 예. 어떤 노래 전해주시겠어요? 이 노래는 영화 어바웃템에 나와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노래인데 네. 이 크로스바우스들이 많이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그렇죠. 네, 듀엣토도 했고 우리 포르테드 콰트로도 했으니까 네. 일몬도라는 네. 일몬도 아 박수 지금 치고 계신 거죠? 박수를 계속해서 주셔야 해요 여러분. 마지막 음악입니다. 아쉽게도 듀엣토 백인태 유슬기 씨 그리고 손태진 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일몬도 들으시고요 TBS FM 개국 31주년 축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라이브로 일몬도 청하겠습니다. 후!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a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들었습니다. 여우 햇살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덕분에 저희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듣는 모든 분께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해 주신 듀엣토의 백인태 씨, 유슬기 씨, 그리고 손태진 씨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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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음악으로 정을 쌓는 이은미와 함께라면입니다.